안녕하세요, 엘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영국 리전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도시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만들어 온 도시에서 어떤 건물들의 카테고리가 있고 어떤 건물들이 새로 추가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로 돌아와서 먼저 주거 구역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에는 UK라는 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국팩은 볼륨이 꽤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영국 스타일 저밀도 단독주택, 중밀도 반단독주택, 테라스 하우스, 그리고 주상복합주택, 중밀도, 고밀도,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이번 팩에선 추가되지 않았고, 주거에만 신경 쓴 모습입니다. 먼저 저밀도 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택이 저밀도 영국식 주택인데요. 보시면은 단독주택의 갈색 벽돌 담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집과 이 집이 또 반복되는 구조고 색상만 조금씩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구조랑 네, 같죠. 창문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져져 있고 벽돌 같은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녹슨 것도 잘 표현했네요. 단독주택은 이런 모습으로 대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럽 교외 지역의 주택들 모습이네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 중밀도 반단독주택. 아마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부피가 좀큰걸볼수 있고, 저택,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단독주택.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문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가구가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개의 가구가 존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구 두 가구가 있는 걸볼수 있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였던 것 같은데, 네, 그쵸. 가구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일곱 명이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이집 같은 경우는 대가구네요. 네, 다음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UK 중밀도 테라스 하우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에 테라스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게 테라스 하우스인 것 같네요. 네, 테라스 하우스 맞습니다. 테라스 하우스고 집 뒤뜰에 테라스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가구는 네 가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붕이 색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이렇게 지붕이 뭐라 해야 되지? 조금씩 더럽혀진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건물도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코너 주택 안쪽에도 테라스가 존재하고요. 네 가구가 딱 나눠져 있죠? 테라스 주택도 사이즈별로 그리고 형태별로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은 네, 영국 스타일 주상복합주택입니다. 주상복합주택은 전체적으로 1층에는 상가가 존재하고 있고, 2, 3, 4. 다시 말해서 상층부에는 주택들이 있는 약간 빌라, 아파트 형태의 건물들인 걸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이런 건물도 존재하네요. 이건 어째 좀 프랑스 스타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어쨌든 뒷모습은 이렇게 창고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앞모습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따로 코너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스타일 고밀도 주택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빌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고밀도 주택은 뉴욕 스타일의 서민층 아파트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벽돌 건물이고 층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에셋과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주차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아파트 구역은 다 영국 스타일 고밀도 주택입니다. 네, 주거 구역은 이렇게 다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시그니처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타일 도심 아파트하고 영국 스타일 전용 저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이죠? 저택이 조금 이쁘더라고요. 저택 디자인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 특히 저 담쟁이 덕물이 인상적입니다. 저택 앞에는 부잣집 대문, 이런 느낌으로도 존재하고 있고, 안쪽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기가 컸다고 한다면 킹스맨에 나올 것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다른 시그니처 건물도 좀 알아보기 이전에 일단 교회 상점 어딨죠? 아, 바로 옆에 있네요. 영국 스타일 복합 교회 상점인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창고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상업 건물 같은 경우는, 상업 시그니처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플랫 스타일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스타일별로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겹치는 스타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스타일만 잘 보면은 대충 어떤 건물들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파생형으로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술집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영국식 술집은 코너 건물로 되어 있고 점점 확장되는 히스 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술집 주점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영국식 펍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디테일이 굉장하죠? 확장된 모습.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식 펍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관. 과거 술집이었던 곳을 현재는 컨트리 클럽으로 쓰고 있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요. 네, 여기도 여관 컨셉과 술집 컨셉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블랙피그 주점. 여기도 술집인데요. 확실히 영국은 펍 이런 것들이 유명한 만큼 술집을 테마로 한 시그니처 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차 모델에서 조금씩 확장돼가는 형태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습니다. 건물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많이 괜찮은 모습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영국식 병원 보겠습니다. 병원과 교회 두 가지 있는데요. 교회는 묘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국 스타일 종합병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인 출입구, 엑스레이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오래된 형태의 종합병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암 치료 센터 그리고 소아병동, 이렇게 두 가지 윙을 추가함으로써 건물을 더 디테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은 살펴봤, 종합병원은 살펴봤으니 의료시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시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까 종합병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클리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구급차 차고를 추가할 수 있고, 병동을 확장해서 뒤뜰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구급차 차고는 확실히 크기가 마음에 드네요. 영국 스타일 구교회입니다. 화장터 대신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고, 추가적으로 처리 속도가 있어서 묘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확장을 통해서 묘지를 추가하고 더 많은 시신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학교입니다. 우선 영국 스타일 도시 초등학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초등학교, 확실히 영국, 유럽 이런 쪽은 되게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추가 교실을 만들 수 있고, 추가 교실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운동장 디테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물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스타일 교외 초등학교, 도심 지역 바깥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확실히 아까랑은 좀 차별점을 주고 싶었는지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추가 교실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런 모습의 학교 운동장과 교실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교육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영국 스타일 중학교 이쪽입니다. 중학교는 확실히 크기가 엄청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쪽도 이쪽이고, 들어가면은 이게 중앙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이죠? 여기는 운동장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업그레이드로 실내 체육관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건물이 실내 체육관이고요. 과학기술동 운동장 앞에다가 지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 앞에다가 과학기술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교육 건물을 살펴보았으니 빠르게 소방 건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건물은 영국 스타일 소방서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소방서는 빨간색 계통을 띄고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차고지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훈련시설, 이렇게 소방타워 같은 것이 생성이 됩니다. 소방타워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국 스타일 경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설치해 두고요. 경찰서는 단조롭지만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뒤져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마침 경찰차도 영국 경찰차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스테이션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가 차고 확장, 차고가 경찰서보다 더 크죠? 차고 확장과 유치장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물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국팩은 이게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개인적인 평을 해볼 때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독일팩과는 약간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밀도 주택이 있었다. 그리고 건물들이 단독주택 위주의 건물들도 꽤 있었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개인적으로 저는 건물 가지수나 특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정도면 퀄리티만 돼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수고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할 말이 많은 거는 일본팩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번 팩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정보와 소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비스였습니다.